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로망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테네시 채타누가에 있는 RV 매장을 가보았습니다. 로망 아빠가 제일로 갖고 싶어하는 캠핑카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출발!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오늘은 내가 사고 싶어 하던 캠핑카라고도 하고 RV라고도 하는 캠핑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을 구경하러 왔다. 미국에서는 RV는 Recreational Vehicle의 약자로 레저 용도의 모든 차량을 뜻한다. 캠핑카는 레저 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지만 캠핑카는 실내 공간이 넓어 어떤 사람들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집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는 캠핑카가 고장나면 서비스까지 해주나 보다. 다양한 캠핑카들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미국에서 사람들은 RV를 타고 도로여행을 하고 RV에서 호텔방을 대신하여 잠을 자기도 한다. 캠핑카 RV의 유형에는 사용자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의 종류의 캠핑카가 있는데 편의 시설에 따라 주방, 욕실 및 베드가 기본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 RV는 침실과 기본적인 조리 시설만 있는 캠핑카에서 화장실, 에어컨, 온수기, TV 및 위성 수신기 등이 기능을 갖춘 고급 캠핑카까지 다양하다. 요즘은 캠핑카와 비슷한 차박이 또한 유행이다. 캠핑카 여행보다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차박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 평탄한 작업을 거쳐 취침 공간을 만들어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나는 숙박 비용의 절감 차원과 아직까지 캠핑카 구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가 오늘에야 캠핑카 구경을 왔다. 현재 오전 11시 7분이다. 이곳은 캠핑월드라는 회사이다. 캠핑월드는 레저용 차량, 캠핑 장비, 기타 야외 용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수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캠핑월드는 46개 주에서 180개 이상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RV 부품 및 소모품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라고 한다. 매장 안으로 들어오니 먼저 내방객들을 캠핑 장비, 야외 용품, 캠핑카 액세서리를 구경하도록 내방객들을 유도한다.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상품들을 유혹하고 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베큐 그릴이다. 내가 사고 싶은 챔피언 발전기이다. 다양한 가격대의 발전기를 팔고 있다. 이 복도를 지나야 캠핑카 딜러를 만날 수 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여러 테이블이 놓여있다. 딜러 중에 한 분이 우리를 안내하며 이름을 등록해준다. 그리고 캠핑카 구경을 하기 위해 골프 카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골프 카트를 타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캠핑카 쪽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클래스 B 캠핑카이다. 클래스 B RV는 보통 이렇게 생겼다. 나는 보통 혼자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주차와 기동력이 좋고 연료비가 적게 드는 캠핑카를 좋아한다. 그래서 클래스 B 캠핑카가 나에게 적당한 것 같다. 클래스 B를 운전하는 것은
트럭보다 미니밴을 운전한 것과 더 비슷해서 운전이 트레일러나 대형 캠핑카보다 쉽고 편한 장점이 있다. 반면 다른 캠핑카에 비해 공간이 작고 비싼 게 단점이다. 담당 딜러가 우리끼리 구경하라고 내려주고 간다. 이 자주색 캠핑카는 위네바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솔리스라는 모델이다. 이 차는 미니밴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이다. 침대, 화장실, 샤워실, 냉장고, 키친까지 다 구비되어 있다. 19.75피트의 길이의 캠핑카이다. 카니발이 203인치의 길이니까 카니발보다 80cm 정도 길다. 이 차는 2022년형 위네바하고 솔리스 59P 모델이다. 사무도 볼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이 차 가격은 12만 5천 달러이다. 약 1억 6천만 원이다. 시동을 한번 걸어본다. 룸미러를 통해 차 뒤를 볼 수 있다. 후진기어를 넣으니까 후방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로 차 뒤쪽을 볼 수 있다. 수납장이 꽤 많다. 이런 캠핑카를 몰고 캠핑을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차는 2022년형 위네바고 트레바토 59K 모델이다. 이 차 가격은 16만 1천 달러, 약 2억 2천만 원이다. 전자레인지까지 있고 의자는 가죽이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뒤쪽에 있다. 이 차는 2022년형 톨 스코프 18M 모델이다. 이 차 가격은 10만 4천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이다. 클래스비 캠핑카 3개 모델을 둘러보고 딜러에게 위니바고 트레바토 59K 모델 차에 대해 견적을 내보았다. 차 가격이 16만 불인데 할인을 해서 12만 불로 해준다고 한다. 25% 정도 할인을 해준다. 세금은 별도이다. 2022년 6월 현재 20년 할부로 살 수 있는데 이자율이 연 8%가 넘는다고 한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 금리가 올라가서 현재 미국에서 이자율이 6에서 10% 정도 선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진다. 오늘은 캠핑카 쇼핑을 해봤다. 이자율이 너무 높아 캠핑카 구입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Thank you. Pleasure meeting you.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고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